일본과 중국의 고대 문화 전파와 상업 세력으로 번성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백제의 중요한 요충지이자 심장이었던 곳이 공산성이다. 백제인들의 치열했던 삶의 터전으로 백제의 건국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풍파들을 온몸으로 막아냈을 공산성. 우리는 공산성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느끼고 있을까? 대전 시내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해보았다. 공주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공주라는 지역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 사실 백제가 두 번째 도읍지를 공주에 정했었기 때문에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공산성을 볼 때 아, 조선시대 때 성벽을 보면서 어떤 공주 시가지 내에 있는 공원과 같은 공간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백제의 본 모습이 아닌 조선의 옷을 입고 있는 공산성. 후손인 우리는 공산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봤다. 그냥 공주의 명소 그리고 한번 가본 정도,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역사는 모르고 백제 때 왕이 백제 왕들의 한 궁궐이었던 거? 그냥 백제 문화랑 관련돼 있다는 것밖에 잘 몰라요. 공산성은 475년 백제 문주왕이 한산성에서 웅진, 현재 공주로 천도해 538년 성왕이 부여로 천도할 때까지 64년간 도읍지였던 공주를 수호하기 위해 축조한 것으로 당시의 중심지였다. 해발 110m인 공산성 정상에서 서쪽의 봉우리까지 에워싼 포곡식, 즉 성내의 계곡을 포함하는 형식의 산성이며 성의 둘레는 2.45km이다. 공산성은 원래 토성이었으나 조선 중기에 석성으로 개축되고 보수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2005년부터 공산성 안에 가장 넓은 터인 그 성안마을 지역이죠. 공북로 앞쪽. 그쪽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면서부터는 이런 인식이 확 바뀌게 됐습니다. 그 성안마을 내에서 발굴 조사해가지고 지표면에서 한 5m에서 7m 깊이에서 백제시대 문화층이 나왔는데, 그 문화층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정관 19년, 그러니까 645년이라는 기념명이 있는 오칠 갑옷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화려한 장식이 있는 장식대도, 뭐 중국제 자기, 그 다음에 뭐 백제시대 때의 아주 많은 기화들, 그리고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왕궁지, 추정왕궁지라고 했던 공간이 이제 백제 왕궁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최근 공산성에서 발굴되고 있는 백제의 문화재들은 화려한 문화의 상징인 왕실의 유물을 포함해 백제인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대부분이다. 오랜 시간의 잠에서 깨어나 그 모습을 드러낸 백제의 흔적. 백제 시대의 생활 모습이나 건축물의 외형 등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와당 같은 경우는 지금 기와로 된 건물에 이제 기와의 맨 끝부분을 막아주는 이제 장식적인 역할을 하면서 건물이 가장 위계가 높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네, 그런 유물들이 지금 공산성 내에서 이제 다수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토기들의 모양과 새겨진 문양들, 기와의 끝을 아름답게 장식해놓은 와당을 보면서 건축물의 작은 부분까지 장식물을 이용해 외형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백제의 예술성과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다. 섬세하고 감각적이었던 백제인들의 장인정신은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해 기술 전파를 하는 등 영향을 끼쳤을 만큼 그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문화정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상당 부분 많이 왜곡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예를 든다면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거하던 곳이 우마가 거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줌으로 해가지고 왕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주나 부여, 그 다음에 경주, 개성 이런 곳에 고적조사 보존회라는 이름으로 문화재를 수탈하고
도굴을 하는 그런 행위를 암묵적으로 자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 말고 송산 이후쿠분 같은 경우도 그 고적조사보존회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때 들어와 있던 연구자들이 뭐 도굴 비슷한 사굴이죠. 개인적인 발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유적을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공산성의 경우도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공원으로 이제 여유, 즐기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도 뭐 크게 낸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도 일제의 횡포로 평탄치 못했던 공산성의 삶. 역사적인 사건이 많은 공산성을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흥미로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지금 저 아까 스티커 붙이셨잖아요. 이거 어느 시대로 붙이셨어요? 고려요. 고려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두 개 중에 답은 아무것도 없으세요. 신라예요? 아닌가? 백제인가? 아니, 백제예요. 백제예요? 네. 그러네. 그런 줄 알았는데. 어, 고려요. 고려시대가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원래는 저 문제에 답이 없는 거세요. 그래요? 원래 백제시대세요. 백제예요? 백제? 네, 원래 백제가 맞는 답이세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네. 아, 나 몰랐는데. 아,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아는 척 하지 마. 저는 고려라고 맞다 생각을 해요. 전 조반이요. 원래는 그 두 개의 답이 다 틀린 답이세요. 아, 야, 몰랐네 이거. 원래는 백제 시대가 맞는 답이세요. 아, 야, 부여에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나? 정답이 없는 게시판. 하지만 제작진에게 정답이 없다고 물어본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많은 도시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많은 도시들 중에 고도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라는 명칭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산이, 역사적 자산이 정확한 지역에만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주가 고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아주 이전에 백제의 역사 전개에서 백제의 왕실이 웅진으로 공주로 천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성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적이 된, 사적 12호로 지정이 돼서 관리되고 있는데, 사적이 된 이유 자체도 사실은 그냥 조선시대에 가명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적이 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왕실이 웅진으로 천도해서 거기에 왕궁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사적이 되고, 또 공주라는 지역이 고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성이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있고 근대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알맹이 속에 들어있는 백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바라보고 그것을 자꾸 지켜내고 찾아내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백제의 이름도 훨씬 더 공주 지역에서 빛나게 될 것이고, 공주의 역사적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역량? 그런 것도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란한 문화와 그 뒤에 가려져 있던 고난과 역경, 그 모두를 품고 있는 백제의 공산성. 많은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낸 공산성의 굳건함과 오랜 시간이 지난 현대에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제인들의 예술성은 우리들에게 경외감마저 느끼게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선조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먼 훗날 우리의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백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무관심이란 안개 속에 숨겨져 있던 백제, 그리고 공산성. 금강을 품고 있는 공산성의 안개가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걷히고 있다.